천곳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명성교회 선교기관 빛과 소금이 제2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흥왕사로 나선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명성교회 빛과 소금. 이번 행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의 첫 주제는 현장을 말하다. 농촌과 마을, 복지, 가정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개개인의 목회 노하우들을 참석자들과 나눴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고 그때 드렸던 고백 한 가지가 하나님 욕심내지 않고 한 영혼 숨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저희 집에서 밥 먹이고 또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 한 영혼 섬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진 부흥사경회에서는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 집에 계시면 난 최고야. 더 이상 없는 거. 내가 감사해. 가진 소유, 뭐 소유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어. 아무리 나빠도 바울 같은 환경이 여기 있어요? 없죠. 우리 얼마나 잘 먹고. 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내가 이거 먹고 그거 다 떠나요.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전심전력해서. 김종생 빛과 소금 상임이사는 지원교회에 대해 예산 지원을 넘어 목회자들의 마음까지 위로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위로가 더 필요하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만들어진 토크입니다. 참석자들의 감사도 이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이 일이 좀 널리 이렇게 알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조그만 교회들이 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교회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 예배, 그리고 교회 부흥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두 번째 토크 콘서트. 명성교회 빛과 소금은 앞으로도 지원교회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